안녕하세요.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양파 수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후작으로 저희가 콩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콩밭을 만들 건데요. 콩밭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은 비료량을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다수확을 하실 경우에는 콩을 표준 실비량에 맞춰서 해주시고 또 웃거름과 입에다가 질소질 비료를 주기도 합니다. 콩밭을 이제 조성을 하실 때는 개간지냐 또는 기존의 비옥토에다 하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통 그 콩밭 만들기 실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심기 최소 10일 전에는 퇴비 1200kg, 300평당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또 석회 200kg, 단비로 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소 6kg, 또 용가린 15kg, 염화관리 5.7kg를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300평 기준이다 보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께서는 면적이 좀 넓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비는 10평에 한 40kg, 이게 2포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는 6.7kg, 요소는 200g, 용가리는 500g, 염화칼리는 19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양살충제를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비하고 석회를 먼저 이제 뿌려가지고 밭갈이를 한 다음에 최소 이제 5 내지 6일 정도 지나면 바로 비료, 그래서 요소, 용가리, 염화칼리, 토양살충제까지 다 섞어서 로타리를 딱 쳐주신 다음에 두둑을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 콩은 거의 다 밑거름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서리태를 심을 거거든요. 서리태의 경우에는 요소 비료는 그러니까 3kg, 그 다음에 칼리는 한 3분의 2 정도, 4kg 정도만 뿌려서 이 밭갈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비로 한번 줄 건데 그때 질소와 칼리를 추비로 한번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료량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적절한 파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파종 시기는 다수확 재배에 가장 중요하지만은 콩 재배 시에 비료 요구량 또한 타 작물에 비해서 적어도 다수확 재배를 위해서는 균형 시비가 요구되고 웃거름 및 또 잎에 비료 주기도 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파종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은 보통 타 작물을 재배하고 나서 콩을 이모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양파를 심은 후작으로 지금 콩을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타 작물을 재배하고 콩을 이모작으로 할 경우에 중부지방은 6월 상순 중순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순에 그냥 단작으로 했을 때 콩만 심었을 때는 이미 파종이 끝났어야 되고요. 이모작일 경우에는 상순에서 중순까지는 그래도 괜찮고요. 남부지역은 지금 이제 할 시기입니다. 남부지역은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입니다. 그리고요. 심는 간격이나 파종량은 종자의 크기와 파종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기 파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육콩은 제식거리를 70cm에 15cm, 그러니까 70cm 이랑에다 15cm 간격으로 이렇게 한 구멍에 두 줄, 두 번을 심는 기준으로 했을 때 5 내지 6kg가 필요하고요. 나물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식거리가 가깝습니다. 60cm 곱하기 10cm, 한 주당 두 번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5 내지 6kg. 그래서 콩알의 그 무게는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재기 때문에 콩알이 잘면 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총알이 굵으면 조금 더 적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알이랑 300평당 소요 기준량은 장육콩이 됐든 나물콩이 됐든 5 내지 6kg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파종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파종 시기가 빠르면은 저온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온이 15도 이상 이때 가능한데 저온 피해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파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일찍 파종한 경우에는 우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너무 늦으면은 마디수 확보가 어렵고 또 콩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꼭 파종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7월 상순에 파종했을 때 6월 중순 적기에 파종에 비해서 또 수확량이 20% 정도 감소한 그런 실험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항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항은 물빠짐이 좋은 포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일항, 그러니까 고랑을 파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평일항을 만들어서 이제 파종한 후에, 이거는 멀칭하지 않는 경우겠죠. 파종한 후에 이제 북주기를 하면서 파종고를 이렇게 북주기 하면 자동으로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파종고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배수가 아주 잘 안 되는 그런 포장이라든지 또 논 재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두둑을 높게 해서 물빠짐이 좋게 해주셔야만이 7, 8월에 마에도 이겨낼 수가 있고 습하지 않는 곳에서 콩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수확량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 피복된, 이렇게 피복 재배를 했을 경우 콩이 익는 기간이 더 길입니다. 길고 또 콩알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수량 증수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단지 단점이 하나 있다면 생육이 너무 왕성하기에 보통 파종 시기보다 조금 더 늦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심는 간격을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콩후 품종별로 조생종을 심을 때는 조금 간격을 좁게 하고 만생종 늦게 수확하는 그러한 품종일수록 높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리태를 심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리태 같은 경우는 일반 콩보다 좀 더 이렇게 재질거리를 넓게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70cm 곱하기 15cm가 장육콩을 하는데 서리태의 경우에는 70cm 곱하기 25cm 정도 좀 더 넓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당 두 번씩 남기고 최종 길러주시면 수확량이 아주 많은 그런 콩을 재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콩 전용 유공 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 전용 유공 비닐을 사용할 시에는 재질거리가 딱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거리에다 맞춰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파 심은 곳이 굉장히 이제 아깝잖아요. 다 수확을 해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 적기에 수확을 했습니다. 더 놔두면은 양파 수량도 높일 수 있었지만은 적기에 수확해야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적기에 수확을 하고 바로 콩을 서리태를 재배하기 위해서 수확을 착 마친 후입니다. 그래서 이 앞번 비가 온다 하기에 이 위에다가 퇴비하고 석계를 쫙 뿌려놔서 이 땅 여기 속으로 비닐 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또 마침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저 소나기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질소하고 요소비료죠. 요소비료, 용가린, 염화칼리, 그 다음에 살충제 해서 여기다 뿌려놓고 나면 여기가 싹 들어가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서리태를 심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2분의 1, 그 다음에 칼리 비료는 염화칼리는 3분의 2 량만 해주고 나중에 추비로 이대를 할 겁니다. 대부분 콩은 전체를 전량 밑거름으로 합니다만은 58개 서리태 재배는
나중에 1차 추비를 하는 적이기 때문에 요수하고 염화가리는 밑거름에 덜 주는 그러한 저기로 해서 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